여신지혜님, 한정팀님 암 말고 다른 질병으로 나온 거 없어요? 뇌혈관, 심혈관은 기본적으로 있고요. 지사 같은 경우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아니면 중대한 외상 그리고 화상이 보장이 가능하죠. K사는 한정팀 내 뇌혈관과 심혈관 이번에 국내 최초로 암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. 써니님,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비싼 거 아닌가? 보험료가 약간은 비쌀 수가 있는데요. 이 산정특례 진단비의 장점은 뭐냐면요. 암이나 유사암 누적을 안 보는 거예요. 우리가 예전에 잘 생각해보세요. 암백 6천 아세요? 일반암 100만원에 유사암 1000만원 가입이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. 8월달 전에. 근데 유사암이 축소가 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사암은 정말 갑기 경제, 갑상선 많이 원하는데 가입을 못 하잖아요. 일반암이 20%밖에 가입이 안 돼요. 일반암은 1억을 넣어야 유사암 2천만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. 근데 산정특례 진단비가 유사암 단독 2천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이게 말이 되냐고요. 말이 안 되겠죠? 저 보험왕 신상품을 올려드리면서 너무 흥분돼요. 진짜요. 이거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.